이어서 383쪽 조민의 자산 설명드렸는데 키포인트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83쪽 보면 사정결정 신청과 관련해서 2번 꼭 읽어두세요. 사정결정 대상은 하가 대상만 가능하다. 누구한테 하냐? 하가권자에게. 마지막에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봐두시고 3번에 바로 1번, 2번, 3번에서 1번, 2번 꼭 읽어두세요. 383조. 찾았나요? 자, 그거. 사정결정 신청자는 건축의 심의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받으시고, 2번. 허가권자는 사정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있다 체크해요. 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보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그러면 누구하고 미리 꼭 협의해야 되냐? 환경부장관. 그렇죠. 그게 중에 지방환경관성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봐두시고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사정결정 효과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이제 사정결정 해가지고 통제해주면 은 박스 안에 있는 거 국산농업 받은 거 본다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국산농업 받은 거 본다. 특히 작년에는 그거 함정에 나왔어요. 니은 봐보세요. 산지갈업상 산지용화가 신고 마친 걸로 간주한다고 그랬는데 보전산지는 무슨 지역에 있을 때만 이걸 받은 걸로 간주하는가? 도시역에 있을 때만. 농림지역, 자연 보전지역, 관리지역에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저 가로 2번 중요해요. 사정결정 신청자는 사정결정 통지받고 몇 년에 건축화 신청한다? 2년. 그렇다면 그 효력 당연히 상실되죠. 그 다음에 385페이지. 건축허가권자 아까 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가로 1번 2번 그 확인하시고 도시는 아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그리고 특히 서울특별시하고 육대광역시에서는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증축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증축은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한테까지 구청장한테 가는 거 아니다. 이 규모가 아니면 구청장한테 가지 허가받으러. 근데 공장하고 창고 두 가지 특히 유념하셔야 돼요. 공장하고 창고는 이런 대형이라도 구청장한테 가서 사봤지 특별시장 광시장 아니다 이거 받으시고 2번으로 가서 이 건축허가의 사전 승인권자 도의사님이 계시죠. 그래 도의사는 절대 허가권자 아니고 8도 내에서 시장운수가 허가권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운수는 바로 이 허가권자로서 여기요. 시정수 허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허가권자로서 허가 신청 받았는데 그게 대형이었다. 대형이면 자기가 직접 바로 허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도의사님한테 승인받아야 되죠. 승인 신청을 해서 바로 승인받고 나서 허가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조민을 보았던 대형. 21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합계 10만 정도 이상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통해서 21층 이상 10만 정도 이상의 증축이 될 때는 바로 도의사님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행이라도 용도가 창고다 공장이다 그러면 그건 사전 승인 대상 아니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의사가 시군에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여기 주거 환경을 포하자 교육 환경을 포하자라고 도의사가 지정 공간구역은 위락설하고 숙박설은 바로 사전 승인을 꼭 받아서 허가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 유숙이. 그 다음에 이 도의사님이 시군에 있는 땅에다가 자연환경 보호 수지를 보호하겠다라고 지정 공개했다면 그것은 바로 연면적 합계 1천 정도 이상인 거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3층 이상인 5개를 사전 승인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 뭐냐? 위락설하고 숙박스라고 공동태하고 일반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 그래서 위숙 공예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쭉 넘어가면 가로 2번 사전 승인 절차에서 사전 승인 신청에 들어가면 며칠이면 답이 나오느냐? 50일. 또 연장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연장해도 되는데 30일. 그 다음에 이제 큰 사업으로 내려가셔서 건축허가 요건이 나와있죠. 이렇게 아까 여기 절차상 이 허가권자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 건축허가를 받고자 해요. 신청한 자는 여기다 건물 좀 질 테니까 허가 좀 내주세요라고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 서류에서 첨부해서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왜가 있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도 건축을 신청하면 허가를 받아갈 수가 있는데 어떨 때냐? 여러분이 이땅 주인입니다. 근데 갑이 이 땅을 사들여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허가 신청하려고. 그런데 아직 매매 대금 전부를 안 주고 계약금만 주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첨부해서 낼 수가 있어. 그리고 다음에야 건축을 받고 나서 잔금 줄 테니까 그때 소유권 넘겨주라. 이런 경우를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해요. 사용권은. 사용권을 확보해서 그 서류 내면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건축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건이 이렇게 자기가 사용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걸 분양하려고 그래. 근데 그것도 주택이 주택. 분양을 하기 위한 공동택이다. 그러면 대지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고 건물 주택 건축해서 분양한다? 분양받은 사람 속 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여 공동택을 지으려고 한다. 그때는 이유 불문하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는 건축가 절대 내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바로 단서가 중요해. 1번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 찾았나요? 거기다 써봐요. 이미 써놨나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밑에다 써.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반드시 대지 세권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거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거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고 또 2번도 이번 기회 보겠어요. 이미 했습니다만은 이 건축주가 말입니다.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가 있고 대지 이게 바로 건축물이 있는데 구분 세권으로 되어 있나 봐요. 구분 소유권자. 그래서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있다고 가정합시다. 건축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자가 10명 있다고 가정하고 땅에 대한 지분도 대지에 대한 지분도 10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지 소유자가 지금 10명 있다 합시다. 근데 이 건축되어진 이 건축물이 오래돼 가지고 노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사고도 우려돼서 이걸 완전히 싹 밀어버리고 철거하고 다시 종전의 범위에서 다시 주하면 이걸 개축을 한다 그랬죠? 개축할 수도 있고 천재인 활세에서 이게 철근이 오그라져 가지고 바로 밀어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다 세우려고 한다. 종전 범위에서 그러면 그걸 재축이라 하죠. 이걸 밀어버리고 더 크게 진다 그러면 신축이라 하죠. 이런 게 이럴 때 여기에 건물주들이 땅에 대한 주인이면서 건물주 이것들이 합의 봐가지고 야 우리 각당 10억서 각출해 가지고 100억으로 이걸 다 밀어버리고 신축하자 뭐 개축하자 재축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대지 소유자 중다 찬성하지 않고 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그러하더라도 바로 대지 소유권 100% 뭐 확보했죠? 확보하지 못했죠. 그래도 우리 법에서 야 그냥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 허가 받고 나서 반대파에게 야 팔고 나가라라고 매도 청구하면 된다는 거. 몇 퍼센트의 그 동의만 있으면 끝이냐? 80%. 얼마요? 80%. 그 내용 2번입니다. 2번에서 그거 보면 건축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그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한다, 리모델한다. 그럴 때는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80% 이상은 동의 없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이면 오른쪽에 바로 그때는 건축허를 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축허 받았다. 그러면 오른쪽에 넘어와 봐. 매도 청구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 그때 이제 뭐 한다고 그랬어? 매도 청구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매도 청구했다가 매도 청구했잖아요. 여기다 줄 것이고 이제 금방 동그라미 2번 읽었는데 동그라미 2번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동그라미 2번에서 고리 가는 거예요. 연결돼요. 그리고 이제 허가 받았어. 허가 받았다면 가로 1번 봐봐. 매도 청구.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거기다 줄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거기다 줄 것이고 이제 금방 얼마의 동의서 얻었다고 그래. 그 말을 써놔요.
100분의 80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써놓으면 여러분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 얻어서 그렇게 써놔요.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 얻어서 그렇게 써놔요. 그래 얻어서 건축가 받아왔네. 받아왔던 건축주는 바로 그 동의하지 않는 공유자에게 그 공유주분을 땅을 시가 그 말이죠. 시가로 매도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매도 청구는 법적으로 법원에다 청구하거든. 법원으로 가기 전에 아까 여기 두 명이 반대했잖아요. 그분하고 만나서 협상하고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 최소한도 몇 개월 이상 협상하다가 안 되면 와라고 되냐면은 3개월 이상 협의를 꼭 해라. 그 정도를 받으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자 넘어가서 보면 6번에 건축가가 취소 아까 했죠. 그래 2년 꼭 알아두시죠. 박스 안에 들어가면 건축가 받고 2년에 공사 들어야 돼. 공장은 3년. 착수 아니면 건축가를 취소해야 돼. 정당한 사유에서 1년 연장 받으셨어. 그리고 들어갔는데 공사를 불가능하면 취소해야 돼. 그리고 3번 착공 신고 전에 경매로 공매로 대지특공을 상실했다면 6개월 내 그걸 수습하지 못하면 그때도 취소도 합니다.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건축가의 거부 사유가 있죠. 설령 건축가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신청에 들어갔더라도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해당하면 건축인의 신고를 거쳐서 건축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파트 했죠. 자 그거 꼭 읽어두시고 통과하겠습니다. 가로 3번도 꼭 봐두세요. 건축가 제안과 착공 제안 아주 중요해. 그때 이 건축허가를 제안하고 착공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1. 국토교통부장도 할 수 있고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네들이 하게 될 때 특히 제한기간 중에 4번 4번을 모르면 이거 하나만 하다. 4번이 핵심이에요. 제한기간은 몇 년 이내다? 2년. 그리고 몇 해 하나요? 1회 하나요. 몇 년을 연장해서 제안할 수 있다? 1회. 이게 중요해요. 꼭 그거 이것만 잘 외워놓으면 마칠 수 있어. 넘어가요. 넘어가시고 390페이지 건축허가 특례가 나와있죠. 거기에 보면 통과해도 되겠고 391페이지 건축신고대상에 나옵니다. 건축신고대상은 박스와 같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그 다섯 명의 지자체한테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 간주하니까 별도로 허가 받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2번 국토개법에 따른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 중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아니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3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건축물인데 그걸 대손한다 그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기억과 니음만 받으세요. 연면적게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말을 만들어봐. 건축물로 건축 그래 건축물로 건축도 신고사항입니다. 높이 3m 이하까지 늘리는 정축도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리을이 종종 출제가 되는데 공업적에 따라 줄 것이고 지구단의 계획에 따라 줄 것이고 산업단지에 따라 줄 것이에요. 그 지역에서 2층 이하인 건축물 그따 줄 거예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에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신축한다. 신축이란 말씀 봐. 신축하더라도 신고사항이다. 이 공장 이름을 뭐라고 암기하느냐? 그렇죠. 오이공장. 오이공장. 오이공장은 신축을 하더라도 바로 신고하면 된다. 오이가 뭐냐 그러면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이다. 꼭 알아십시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셔서 392페이지 가로 4번 꼭 봐두셔요. 이 건축 신고를 했다. 그러면 끝에 봐봐 4번에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로부터 몇 년이에요? 1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신고율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건축주 요청이 있으면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되면 1년 연장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거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네요. 넘어가서 보면 한참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고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396페이지 나올 거예요. 396페이지 사용승인 파트 나오죠. 이 파트는 꼭 봐두세요. 아까 첫 시간에서 다 설명해 드렸는데 자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어. 390페이지 사용승인 찾았죠? 거기에서 사용승인은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신청한다 이거하시고 언제 하느냐? 공사 다 완료된 후 찾았죠? 그리고 감리완료 보고서 공사료 도서를 처음부터 낸다. 밑에 7일 내에 검사해서 합격하면 내준다. 오로지 넘어오셔서 가로 3번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그래야 한다. 즉 허가권자가 지금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용승인을 안 주고 있어요. 합격했는데 안 주고 있어. 그러면 이 건축주는 바로 사용에도 합법적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로 4번에 마지막 줄 이 건축주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몇 년의 범위에서 일단 사용할 수 있냐 넘어가 보세요. 니은 2년 그거 알았어요. 몇 년 있다고요? 2년. 다만 대형 건축물 공사 안방공사인 경우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까 건축허가 제한과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자는 원칙 2년 이내로 하되 이래 하나여 1년에 범서 그렇죠.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임시 사용승인은 원칙은 비슷해. 2년 맞죠. 근데 단서가 다르다는 걸 꼭 줘야 돼요. 알겠죠? 다만 그 말 봐봐요. 다만 그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 봐두시고 밑에 동그라미 1번 아까 설명했는데 첫 시간에 꼭 읽어두세요. 동그라미 2번 봐봐. 허가권자는 그 건축가 신청으로부터 며칠 내에 그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를 개최해야 된다. 10일 그것만 딱 봐두시고 첫 시간까지 했습니다. 399페이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은 꼭 봐두셔야 하는데 가로 2번에 1번 작년에 그게 함께 나왔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바로 착공식으로 한 건축주에게 밑에 예측금을 건축공사 몇 번까지 예측할 수 있다? 1%.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보시면은 400페이지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나옵니다. 가로 1번만 딱 받으세요. 허가권자는 다음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바로 기관에게 의뢰해서 실시한다. 이걸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을 하는데 박스를 걸어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은 두 가지가 있다. 초고층 건축물 하나 그리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16세 이상 건축물 이런 것들은 안전 영향 평가를 꼭 실시해야 된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은 4배 바로 쭉 넘어가요. 이런 것만 더 긋고 407페이지 봐보세요. 407페이지 건축물의 대장 기재보관 찾았나요? 아까 설명했는데 건축물 대장은 누가 기재보관하고 있나? 5m 딱 줄 거예요. 5m. 그리고 가로 2번 등기촉탁 있죠? 등기촉탁. 자, 이 5명은 자 5명 줄까 봐요. 특특 시장에서 구청장. 이 5명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보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 건축물 대장은 얘네들이 기재보관하고 있는데 그 건축물에 대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는 누가 기재보관하고 있을까? 관할 등기소장이. 누가? 그 정도 알고 계시죠? 그래 이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알 수 있죠? 공부했어 안 했어요? 공부했을 건데 그거 기초인데 아무튼 건축물 대장은 누가 기재보관하고 있다고? 이네들. 그래서 달라요 관서가. 그래 관청이 소사하는데 이 5명께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박스 지번 변경, 행정구역 명치 변경 이런 사유로 건축물 대장의 기재대행이 변경됐다. 보겠어요? 변경되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의무가 있어. 하여한다 했다. 체크. 할 수 있다. 하여한다. 하여한다. 왜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냐.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소에 있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가 서로 다르니까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과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었거든.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죠. 그러니까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대장상 내용하고 대장상 내용 저기 등기소에 있는 그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표지부 내용과 안 맞아. 안 맞아가지고
의무를 가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마치려고. 그래서 하여한다가 중요해. 등기를 촉탁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하여한다. 그래 지번 변경 행정구역 명칭. 그런데 과거에 연기군이란 군이 있었어. 연기군이 있었는데 연기군에 있는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도 연기군이라고 써져 있을 것이고 그 등기상 증명서도 연기군으로 써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세종 특별자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야. 행정구역이. 그때는 그걸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게 건축물 대장상 그 행정구역 명칭 변경됐다 하고 그걸 촉탁해야 돼. 야, 건물 등기상 증명서 그 표지에도 그거요. 주소를 바꿔라 이렇게 촉탁을 하게 됩니다. 지번 변경 그리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되면 촉탁을 꼭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하고 아까 2번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내용의 면적, 건축 면적, 구조, 용도, 층수의 변경이 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도 변경 기재하고 등기소의 표지에도 변경 기재를 촉탁해야 돼. 그다음에 3번 이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했다. 건축물 해체되면 건물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 대장 말소하겠죠. 그리고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에도 표지를 날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촉탁을 해야 돼요. 4번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멸실된 후 멸실인 거 들어오면 그때도 바로 건축물 대장도 날려버리고 말소하고 그 다음에 저 등기소에도 멸실등기 하라고 촉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꼭 촉탁을 하는데 그 중에 1번과 4번 등기 촉탁은 지자체가 자기를 위한 등기로 보나 여기서 키포인트는요 가로 안에 봐봐요. 이후 경우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그 말 볼걸 보고 계셔요. 가로 안에 가로 안에 조그만 글씨 이후 경우 신규 등록 찾았나요. 신규 등록 무슨 말이냐 여기 봐봐요.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첫 시간에 했는데 여기 사용 승인서를 주고 허가권자가 아까 시장수 구청장 이런 애들이 사용서를 주고 바로 건축물 대장을 지내듯이 새롭게 신규로 기재해서 보관해요. 알겠죠? 신규로. 그럼 이걸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그래 건축물 대장을 새롭게 개설해가지고 신규로 야 이건 소유는 누가 하고 있어? 용도는 뭐야? 건폐용료 얼마 적용되고 이걸 신규로 딱 건축물 대장에 딱 등록합니다. 이때 신규로 등록했다. 사용서 내주고 신규로 등록했다면 이때 이 특 아까요. 여기 말씀이 이네들이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A니까 이거 A명으로 소유권 보호등기를 해주세요라고 등기소에 따라 촉탁을 해야 되냐? 할 필요가 없어요. 소유권 보호등기는 건물 쪽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신규 등록에 대한 등기 촉탁 한다 안 한다? 안 해. 신규 등록에 대한 등기 촉탁 한다 그 말은 서유권 보호등기를 촉탁해라 이 말인데 서유권 보호등기는 촉탁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출제한 바 있으니까 그거 한번 받으시고 다음에 통과. 넘어가고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바로 4배 쭉 넘어가세요. 410페이지. 410페이지 보면 공경공지 찾았나요? 이것도 자세히 이미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봤지만 몇 가지 꼭 알고 갑시다. 이 공경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대상 용도적 꼭 암기하세요. 암기법 써놨죠. 뭐라고? 오 좋아. 그거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사업 그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뭐라고 한다고요?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사업 그거 꼭 암기하고 그 다음에 확보 면적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저만큼 내놓으면 된다. 그거 두 가지.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3번에 그러면 설치 적용이 있다면 완화해 주는 게 있는데 박스 안에 용적률하고 높이자는 얼마까지 완화해 주냐? 1.2배까지. 이 정도는 꼭 받으세요. 세 가지를 알면 맞출 수 있어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보면 바로 413페이지 이미 했지만 또 보겠어. 대지 분할 제한 찾았나요? 이 수치도 달달달해야 돼요. 이 수치. 건축물은 대지 분할자는 주거적 얼마? 60. 이건 이제 제목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있다. 이렇게 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있다. 이 대지를 마음대로 막 분할해서 처리할 수 있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새롭게 취득한 자들 막 건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물 멸집화가 처리돼서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주거적이 있다 그러면 60조부터 몸시계 자를 수 없다. 상업적 150조부터 몸시계 자를 수 없다.
공업지역 150점부터 못 미치게 자를 수 없다. 그리고 녹지역 200점부터 못 미치게 자를 수 없다. 나머지 네 가지 지역을 기타지라 합시다. 여기는 60. 그래 이 수치를 달달달 해야 돼. 외울 때 주상공 녹지에서 6, 15, 15, 206 뒤에는 공점부터 못 미치게 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외워버려. 주상공 녹지, 주상공 녹지에서 6, 15, 15, 206 단어처럼 연습하면 돼요. 외워야 돼요. 넘어가시고 자 414페이지 이 도로도 기초과정 할 때 자세히 파트를 했죠. 자 도로 이 파트 처음이신 분 손들 보세요. 없죠? 체크되어 있죠? 안 했어요? 오 그래? 그러면 도로 이 도로는 뜻을 꼭 아셔야 돼. 도로란 보행이 꼭 가능해야 된다. 뭐가 가능해야 된다? 보행 및 자동차 등이 가능한 넓이 몇 미터 이상의 도로 된다? 4미터 이상의 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도로 박스 안에 들어가면 1. 국토개법, 도로법, 사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도로 할 때 고시했다 체크. 2. 건축하시 신고시 그 특, 그네들 다 지자체라 시도사하고 시장수 구청장이 공관 도로 공고했다 체크. 박스 안에. 그래. 그리고 박스에 그 A 정도로 만다 이거 봐두세요. A 정도로 만다 이게 중요해요. A 정도 박스에 있죠. A 정도로. A 정도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는 계획상 도로예요. 알겠죠? 도로 만들겠다라고 도시공사로 딱 결정해 놓은 거 아직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A 정도로도 건축상 도로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포함된다. 좋아요. 포함된다. 자, 이 건축법상 도로, 도로란 것은 이렇죠. 이렇게 일단 건축법상 도로 가려면 이 사람이 꼭 다닐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행이라고 그래. 그래,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자는 대지가 있다, 이렇게. 이 대지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야 출입이 가능해서 여기다 건물 짓도록 허가 좀 내주세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도로가 있는데 바로 이거 A 거, 이거 B 거, 이거 C 거, 여기 D 거 포위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C 것은 맹지죠. 그렇죠? 맹지 뜻은 알죠? 맹지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를 맹지를 하죠. 이런 맹지는 자기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죠. 그래서 여기다 건물 짓시다 그러면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알겠죠? 맹지는 그래서 땅값이 싸고 누가 사질 않아요. 그쵸? 그래 그래 이렇게 그러면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도로하고 잡아고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그래. 원칙 잡아고 있어야 되는데 원칙 잡아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도로란 건 뭐냐? 이 도로도 사람이 다닐 수 없고 차만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이걸 자동차 전용도라고 그래. 자동차 전용도라고 접하고 있어봐야 맹자하고 똑같아. 그래서 반드시 도로라고 하기 위해서는 바로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넓이 4m 이상이며 그렇다고 도로냐? 아니다. 바로 이 행정청에서 법에 근거하여 국토법, 사도법, 그 다음에 국토개법, 사도법, 도로법 이런 법에 따라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고시를 해야 돼. 고시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서 하거든. 또 아까 건축하신 것이 이것은 바로 도로입니다라고 공고를 해야 돼. 공고. 그런 도로이거나 아직 실제로 개설되지 않는 앞으로 이렇게 도로 만들 것이다 라고 돼 있는 예정도를 이런 예정도를 때 건축상 도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게 도로의 뜻이에요. 보행도 가능하고 넓이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정도 가능하며 넓이 3m 이상 도로서 고시가 되거나 공고가 된 도로이면서 그 A 정도로가 있다면 그것도 건축상 도로가 된다 이렇게. 그런데 건축법상 도로는 꼭 이래야 되냐? 아니다. 예외가 있어. 예외죠.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이것만 가능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라면 또 넓이가 4m가 아니라도 4m가 아니라도 3m, 2m만 돼도 건축상 도로가 될 수 있어. 이것만 가능하다면. 이것만 가능하다면. 자, 그나이나 원이라고 고생하셨고. 자,
자, 그래, 여기 이렇게 그 예가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사람은 다닐 수 있는데 차는 못 다니게 되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길이. 계단. 계단. 계단을 떼어서 차는 못 다니겠죠? 그러나 사람은 오락내락 보행을 할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은 차는 못 다닌다라고 관할 행정청에서 고시를 해놨어. 그런 구간은 3m만 되어도 건축용 도로 인정해. 그러니까 이런 도로가 있다면 이 도로하고 이렇게 잡아하고 있는 땅이 있다. 땅에 있다 건물 좀 질래요? 그러면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내줘요. 출입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또 가다가 막혀버린 도로가 있어. 이렇게. 이걸 막다른 도로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가 있는데 이 길이가 10m 미만밖에 안 된다. 10m 미만. 그러면 이 넓이가 4m가 아니어도 돼. 2m만 태워도 건축은 도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도로하고 이렇게 땅이 잡아가고 있다. 나 여기다 건물 좀 짓시다. 그러면 허가 신청하면 허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몇 미터만 잡아가고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로서 잡아가고 있으니까 건축을 내주냐? 2미터만 잡으면 돼요. 몇 미터예요? 2미터.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갈 걸 요구한다고? 2미터. 이거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란 이렇다라고 좀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때 이 건축법상 도로, 이제 금방 가다가 막히는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데,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몇 미터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 인정해준다고요? 2m. 근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10m 이상 35m 미만이다. 막다른 도로가. 그러면 3m 이상은 돼야 돼. 3m 이상. 몇 미터? 3m. 근데 35m 또 이상이다. 막다른 도로가. 그러면 6m 이상은 돼야 돼. 근데 시골 읍면적이 아닌 저기, 시골, 도시역이 아닌 저기 시골 읍면적은 차량통이 적으니까 바로 4m만 돼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것은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아무튼 아까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자, 이때 바로 415페이지 도로의 지정과 페이지 변경 이걸 좀 받으세요. 가로 1번, 2번. 이 도로가 올해 함재감으로 나올 거니까 종합적으로 좀 받으셔야 돼요. 이 도로 이렇게 여기가 모 군이다. 이 군에서 허가권자 누굴까? 이 군에서 허가권자는 오 그래 군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수가 뭐 한다 그러면 여기 허가권자 한다 같은 말이에요. 군수는 자기 지역에 어떤 시골에 마을 있다. 여기 불악이 하나 있어. 불악. 과거에 50가구 했는데 다 이사가 버리고 한 분만 살고 있어요. 한 분만. 한 분만 살고 계셔. 이분은 연세가 85세 할아버지. 마을인데. 여기도 마을인데 다 돌아가시고 이사가 버리고 혼자 살고 계셔. 여기는 80 9세 드신 할머니, 다시, 이렇게. 그리고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을로 가는 도로는 이랬어, 이렇게. 이렇게 있었고, 여기는 이랬어. 농지 사이로 막 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 이랬는데, 자, 또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산인데, 산인데, 산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둘이 왕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군수님 보았을 때 이분들 다치면 안 되겠다 도를 좀 깨끗하게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여기다가 도를 만들 장소다라고 그 위치를 이렇게 직접 공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도로를 지정 공고하려고 한다. 신설 변경을 하기 위해서, 신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를 나온다. 이렇게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권한권자는 허가권자인 군수가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이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라고 그래.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에는 동의를 받아서 그 유치를 지정해야 돼. 이게 원칙입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동의 받아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말입니다. 이 군수님이 보았을 때 이거 한가한 겨울에 좀 하려고 농한기 때 공사해가지고 농한기 때 이걸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두 분이 손잡고 해외 여행 가버렸어. 유럽을 가셔가지고 한 몇 달 동안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 이해관계는 동의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이렇게 이분들이 해외 거주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관계는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하면 또 봐보세요. 그동안 여기 이 지역 주민들이 따다다다다다다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조례에서 확정해 놨어요. 조례로. 지방의회에서. 그런 곳에다가 도로 위치를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는 동의 필요 없이 그냥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두 가지 경우수. 알겠죠? 위치를 지정할 때. 그런데 여기 보시봐. 있었던 도로, 이거 있었던 도로를 없애버린다. 이걸 폐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폐지. 도로를 폐지한다. 그리고 있었던 도로를 여기 보십시오. 이 도로 할머니가 여기서부터 어디 갔다 오시더니 이렇게 자기 마을에 가려면 너무 길게 보여요. 그래서 이 군수님이 이렇게 하면 또 뭐니까 단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거 여기 경제적인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밀어버리고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네. 이때 이거 도로 폐지하고 이게 용도 도로를 이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폐지하고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는 동의가 필수적이에요. 이분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이게 이제 중요한 시험 공부예요. 도로를 폐지하려고 한다. 있었던 도로를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려고 한다. 그걸 변경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어떻게 한다? 반드시 얻어야 돼. 반드시. 왜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걸 구분하십시오. 알겠죠? 자,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고 변경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꼭 얻어야 되고 아까 애당초 도로 위치를 지정할 때는 원칙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두 가지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은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 가로 1번과 2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분들이 건축법상 도로인가 아닌가 그 도로가 시골에 가면 도로 많이 있거든요. 그게 건축상 도로인가 아닌가 이걸 알고자 할 때는 그 시장군수 구청장이 근무하고 청에 가서 도로관리대장을 보면 돼. 도로관리대장. 뭘 보면 된다고? 도로관리대장을 보면은 아 이거 건축상 도로가 아니구나 이거 다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3절 조금 전에 이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하고 몇 미터상 자발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2m. 그런데 예외가 있어. 예외가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는 도로하고 직접 잡아가고 있지 않아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의를 인정해줘요. 알겠죠? 어떨 때냐? 여기 봐봐. 여기 아까 지금 C급 맹지나 다름없죠? 여기 보십시오. C급 맹지인데 이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의를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A한테 가서 야 미안하지만 이거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 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역권 좀 설정해 주라. 뭘? 지역권. 그래서 알았어. 그 대신 지료 엄청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공짜로 할 수도 있고 뭐 둘이 사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지역권 만들어가지고 등기 쳐가지고 서류 갖다 내가서 여기 출입도 확보했네요. 그러면 바로 출입하는데 지나갔으니까 그때는 맹지 같지만 건축가를 받아갈 수 있는 대지로 달라진다. 이렇게 바뀐다. 알겠죠?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다면 가능해요. 이때 이렇게 사용 승낙서 같은 거 받아서 내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누가 함부로 안 내주죠. 그런 거 안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런 명기는 탈출하기는 어렵다 생각해요. 알겠죠? 막 인터넷 보고 보면 탈출하죠. 그런데 다 끝방이고 쉽지 않습니다. 땅 주인들이 절대 안 해줘요. 요즘에. 여러분이 A라면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지. 네? 안 해주지. 그래서 명기는 쳐다보지 않는 거 좋아요. 땅 아무리 싸게 나와도. 근데 이제 자기가 싼 맛을 샀어. 그 땅 주인이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눈먼 고기들이 걸릴 수가 있어. 그렇죠? 법을 모르는 사람들. 싼 맛도 다. 그런 사람한테 팔아먹어도 괜찮네. 또 눈먼 고기도 많이 있어요. 세상 살다. 더 모르는 사람 많거든. 그러면 그 사람한테 팔아먹는데. 근데 그 사람 사가지고 이제 자기가 평소에 못 팔아먹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맹지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도로하고 잡아오는 땅 콩만 해도 그게 비싸더래. 그놈 사는 게 낫다. 항상 토지 바라볼 때는. 알겠죠? 그게 현명. 그리고 돈 있으면 토지에다 일단 돈을 묻어놓자 이렇게 딱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중개사 공부 끝나고
바로 돈 생겨. 무조건 땅에다. 땅에다 돈을 묻어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올라가서 부가 증식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자는 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되고 있거든. 가만히 놔놔도 지가 알아서 1년에 1억석 커지고 1억석 커지고 그러니까 백날 일해봐야 답 없잖아요. 그쵸? 지가 알아서 다 커지는데 땅에다 묻어놓으면 위치를 그걸 벌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공법을 한 이유는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공법 그냥 대충 한다 그 사람들은 절대 그 능력이 생길 수가 없어. 생길 수 아주 그냥 진작에 아 공법이 이렇게 생겼구나 살아가면서 하면은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배양됩니다. 그냥 대충 하고서 절대 그런 능력 안 생겨요. 그 안목이 안 생겨요. 자, 또 어떨 때도 이게 가능하냐. 여기 보십시다. 여기 구조적으로 여기 공원이 있어. 공원. 뭐가 있다고? 공원. 공원 있고 이것은 저 갑동이 땅이고 이건 을동이 땅이고 이건 병동이 땅이에요. 병동이 땅. 여기 정동이 땅이에요. 사실상 지금 병동이 건 맹지죠? 맹지잖아요. 그렇죠? 돌아와 잡아오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여기 사람이 공원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원 지나서 여기도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구조로 돼 있다라고 허가권 제가 보니까 그래. 그때는 오 괜찮습니다라고 건축을 내줄 수 있어.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십시오. 또 하나 여기가 농지예요. 농지. 이거 A꺼 농지, B꺼 농지, 논밭이에요. 이렇게 C꺼, D꺼, E꺼 있는데 여기 F꺼 있어. 지금 D꺼 맹지죠? 맹지죠? 여기다가 이것 좀 합시다라고 하면 이건 돼. 농막. 뭐라고? 농막. 농지법상 농막은 맹지에 따도 허용합니다. 알겠죠? 무엇은 된다고? 농막. 그럼 농막이 뭐냐? 과거에는 원두막 그랬는데 영어를 좀 예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때 농막이라면 안 썼고 뭐라고 했다고? 원두막. 알겠죠? 그래서 이 농막은 우리 농지법에야 이렇게 맹지에 따도 농민들 여기서 밭일을 논일을 하다가 여름에 갑자기 비가 오면 우리 가서 쉬어야 되잖아. 그렇죠? 여름에 또 때 앞에 일하면 또 그 일사업 그 병 걸리고 그러니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잠시 휴식 공간을 쓴다든가 여기다 농자재를 보관한다든가 씨앗 같은 거 농약 같은 거 농기 이런 걸 보관용도 쓰도록 하기 위해서 농막 설치를 인정합니다. 알겠죠? 근데 농막은 맹졌다 이렇게 설치해도 되는데 규모에 제한이 있어. 바로 연면적 20평부터 이하까지만 된다. 6평 정도. 알겠죠? 얼마까지만? 20평부터. 그때 농막은 절대 주거 용도는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셔. 무엇은 안 된다고? 주거 용도는 안 돼. 그래서 이 인터넷 같은 데 들여다보면 막 농막 주택 그거 다 거짓말이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또 그걸 또 모르고 그가 그런 양 또 들은 사람들도 있어요. 속 터져버리죠. 농막주택 있다고 없다고? 없다. 오, 좋아. 이 농막은 주거용으로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없다. 아, 그게 키포인트.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농지법상 농막은 도라고 직접 잡아오고 있지 않는 땅에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어가시고. 그 정도를 아시면 대단합니다. 넘어가셔서. 가로 2번까지 좀 봅시다. 가로 2번 보면 연면적기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것도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아까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만 잡으면 된다고 해서 아까 2미터. 근데 야 2미터 가고 부족해.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예, 그 대지는 사람이 많이 이용할 건데 도로 너무 좁아. 그래서 4미터는 잡아야 돼라는 면적이 나와요. 몇 미터? 4미터. 그래 이렇게 여러분 이제 개발업자가 됐다고 가정해봐. 이 땅을 이쪽에 땅을 어마어마하게 한 필 탁 사가지고 논밭 야산을 동시에 밀어버렸어. 밀어가지고 이걸 분양해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이걸 분할할 때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쪼개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 그 땅은 맹지가 되지 않도록 도로하고 접하게 잘라야 되겠죠. 그래. 이때 이렇게 하나 자르고 그래서 이거 도로 접하겠네. 맹지 아니네요. 또 여기도 하나 잘라요. 근데 도라고 잡아도 해야 됐죠. 이거 하나에 되니까 잡아가고 있죠. 잡아가고 있죠. 이렇게
또 여기도 하나 잘라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여기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또 여기도 하나 자르라고 한다. 이렇게. 이렇게. 뭐 잡아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여기도 하나 잘라가요. 그냥 여기도 이렇게 하려면, 여기도 집지게 하려면, 도라고 잡아야 되겠죠? 그쵸? 여기 뭐 잡아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할 때게, 여기에 들어설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이 2m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죠? 여기에 들어설 건축물이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미만짜리가 들어가도록 한다. 그때는 2m만 잡아도 돼. 넓이 4m인 돌에. 몇 미터만 잡아도 된다고? 2m. 근데 여기에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르라고 한다. 그때는 이거 2m가 잡아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미터 잡아야 된다고? 4m. 그것도 넓이 4m짜리가 아니라 최소한 6m 이상의 도로예요. 몇 미터요? 6m. 그래 여기 4m밖에 도로 안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들어서게 자르면 안 돼. 2000제곱미터 이만짜리면 들어가게 잘라야 되겠어. 알겠죠? 자, 그래서 연면적게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들어설 대지는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된다고요? 4m. 그것도 넓이 몇 미터는 돌에 6m. 근데 여기에 바로 공장인 건물이 들어가도록 잘라요. 그래. 공장. 뭐예요? 공장. 건축법상 공장은 특례가 많아. 여기 봅시죠. 공장이 들어갈 땅으로 여기서 뭐 공업 쪽에서 개발해서 팔아먹는다. 그때 공장이 들어갈 땅으로 분할해서 팔아먹으라고 하는데 연면적 2000제곱미터까지로 공장을 세우도록 하려고 한다. 그때는 몇 미터만 여기 잡아도 되냐 도로하고. 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공장은 3000제곱미터 미만까지도 2미터만 잡아도 돼요. 알겠죠? 얼마 미만까지도? 3000제곱미터 미만까지도 2미터만 잡아도 돼요. 그것도 넓이 4미터 이상 도래. 그러면 공장은 여기 3000제곱미터 이상인 자리가 들어가도 이걸 분할해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럴 때만 4미터 이상 잡아야 돼요. 알겠죠? 이걸 잘 이해해 두셔. 이거 자 그거에 중요하니까 가로 2번을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건축선을 보겠습니다. 이 건축선 이번 코스에서 또 보겠는데 이 건축선은 도로하고 관계 속에서만 적용돼요. 뭐하고만? 그래, 그것도 하나 써봐. 건축선 옆에다가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도로와 접한 써봐요. 도로와 접한 대지 안에서 도로 쪽에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임 그렇게 써놔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임 써놓고 점 찍고 점 따당 찍고 지상에서만 적용되고 지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놔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지상에서만 적용되고 지하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렇게 써놔요. 됐나요? 자, 거기까지 써놓고 쉬었다 하죠. 너무 길면 또 여러분 지시니까 쉬었다가 그걸 보겠습니다. 됐죠?